저희 이번 컨셉은 약간 빈티지 캠코더 느낌으로 했는데요. 이 빈티지 캠코더 하면 힙합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반대로 나른함을 추구했습니다. 저는 캠 우주고요. 형은 이거 큰 것도 우주잖아요. 네, 큰 이만한 카메라 들고 찍었어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남자 형도 힘내서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저희 뷰티풀 많이 기대해주세요. 뷰티풀, I love you. I love you. 살짝 LA 핫보이 ST.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찍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고 찍으셨어요? 저도 그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 둘의 스타일링을 딱 느낀 게 효민이 형은 정말 진짜 딱 LA 핫보이 같은, 진짜 아침에 아메리카노 한 잔 들고 이렇게 헤드레스 이렇게 걸어다닐 것 같은 느낌이고 되게 편안한 느낌이죠. 네, 저희 DKG가 11월 5호죠? 네, 11월 5호에 뷰티풀을 장식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저희 이렇게 오늘 열심히 찍고 있으니까 맞아요. 우리 아리들도 이걸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차기는 경인용의 배하. 네, 그러면 안녕. 바이. 빈티지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제가 필름 카메라도 좋아하고 테이프 카메라도 좋아하는데 상태 좋은 거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근데 그거를 떨어뜨렸다? 그거는 정말 빈티지 러버로서는 최악입니다. 이게 신발이 커요. 그래서 걸린 줄도 모르고 걸어가 버렸어요. 발에 걸렸어요. 단체 단위도 여태 해왔던 것처럼 스무스하게 찍을 예정입니다. 맞아요. 멤버들 재밌게 찍어보겠습니다.